네, 그러게요. 그냥 비행기 전체에 거대한 낙하산을 묶으면 안 될까요? 좋은 지적이네요. 일부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냥 안전하게 지상에 뜨게 하면 어떨까요? 낙하산으로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왜 비행기는 그렇게 못할까요? 자,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무게입니다. 전보 제트기를 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낙하산은 아주 무거울 거고 그 여분의 무게를 위해 여행객을 위한 좌석 수를 줄여야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업용 비행기 오작동은 이착륙 시 낙하산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겠죠. 에어버스 A380을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축구장 크기의 낙하산이 몇 개나 필요할지 상상이 되세요? 이 비행기는 약 850명을 태울 수 있고 소형 개인용 항공기보다 약 400배 더 무겁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요. 기내 좌석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착륙 횟수가 더 많아질 거고 더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쁘지만은 않아요. 경량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전체 낙하산이 있습니다. 낙하산은 항공기 본체에 있고 조종사가 천장 어딘가에 있는 손잡이를 누르면 작동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장치의 대형 제조업체는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창립자는 자신이 타고 있던 글라이더가 통제할 수 없게 회전하더니 결국 호수에 빠지게 된 후 이러한 프로젝트를 생각했어요. 이 불행한 사건 이후 그는 결국 성공했지만 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야망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낙하산을 지급하는 건 어떨까요?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항공편에 낙하산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비상상황에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상황에는 수백 명이 아니더라도 수십 명이 탑승해요. 기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황 상태가 금방 조성될 거예요. 아무도 낙하산을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요. 착륙 자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프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매일 비행기를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한 가지 해결책은 낙하산이 작동되면 날개나 엔진과 같이 항공기에서 가장 부피가 큰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승객을 포함한 비행기 본체만 구조할 수 있어요. 당황한 수백 명의 승객이 낙하산 사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리네요. 결국 승객용 낙하산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선 낙하산을 낮에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땅 위여야 하죠. 낙하산이 있든 없든 물 위에 착륙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잘 되기를 바라자고요. 조종사는 비행할 때마다 낙하산을 준비하나요? 아니면 준비해야 하나요?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스카이다이빙 모험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 올라가면 온도가 너무 낮고 공기가 너무 적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낙하산 줄을 당겨보기도 전에 발가락이 얼어붙을 거예요. 저산소증은 높은 고도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멋진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위한 산소 마스크가 있지만 그 높이에서 스카이다이버는 자체 산소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비행 중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뛰어내릴 수 있는 편리한 작은 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업용 비행기는 스카이다이빙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그런 스턴트를 시도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해 조종사에게 낙하산을 휴대하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비행 유형에 따라 실용적이지 않아요. 본업에 충실하고 스카이다이빙은 스카이다이빙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낫습니다.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서 물체의 운동 속도를 줄이는 데에도 사용돼요. 대부분의 경우 실크나 나일론과 같은 튼튼한 천으로 만들어지며 항력을 만들어 물체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낙하산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원단에 있습니다. 낙하산 천은 높은 파당 강도, 찢어짐 방지, 탄성 및 공기 투과성을 가져야 해요. 날실과 충전재는 각각 특정 방향으로 특수하게 재단되고 재봉됩니다. 이렇게 하면 찢어진 부분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낙하산은 캔버스, 실크, 데크론, 케블라, 나일론 등 다양한 원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립스탑 나일론은 가볍고 무게 대비 강도도 높고 방수도 되는 데다 찢어지지 않는 특성 덕분에 인기 있는 소재예요. 낙하산 원단의 제조 공정은 조립, 마감, 리깅 등의 단계로 매우 복잡합니다. 조립 과정에서 립스탑 나일론 천은 컴퓨터 가이드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나 둥근 날 전기칼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패턴 조각으로 절단돼요. 사다리꼴 패턴을 함께 재봉해서 쐐기 모양의 장치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여러 개의 장치를 나란히 재봉해서 원형 캐노피를 만들죠. 각 패널과 솔기는 결함, 주름 또는 인치당 잘못된 스티치가 없는지 세심하게 검사해요. 올바른 재료와 세심한 제작으로 낙하산은 비상시 사람을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낙하산을 보게 되면 낙하산을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노력과 세심한 주의를 기억하세요. 놀라운 낙하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본에 한 작은 회사가 방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사의 최신 탐사선인 퍼시버런스 호가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 도움을 준 특수 하이테크 낙하산 원단을 개발한 장본인이 바로 이 회사예요. 극한의 열을 견디고 우주선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가벼운 원단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해냈어요. 고속으로 방적된 고강도 나일론 원사를 사용해서 이 독특한 원단을 개발했고 세탁, 착색, 특수 마감 처리를 거친 후 큰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 이 소재는 미국에서 낙하산 형태로 재봉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풍동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멋진 부분은 회사의 직물부서 책임자가 화성 착륙을 목격했을 때였어요. 그는 TV에서 자신의 제품이 붉은 거인에 무사히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냉정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 열린 업계 행사에 작품을 전시한 후 나사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세상에나! 그들은 퍼시버런스 로버가 화성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 맞춤형 천을 만들었습니다. 화성에 가서 낙하산을 보게 된다면 이 놀라운 사람들과 그들의 멋진 낙하산에 감사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천 조각은 누군가 와서 화성을 정리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발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낙하산을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 신화입니다. 1968년 일부 연구원들이 고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조사하던 중 레오의 낙하산 디자인과 매우 흡사한 스케치를 발견했어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태어나기 70년도 전에 살았던 이탈리아 발명가의 작업실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그 이탈리아 발명가는 진정한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었어요. 도면을 디자인 도구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으로 당시에는 꽤 큰 이슈였어요. 그 전에 발명가들은 그저 날개를 달고 최선을 다하는 정도였죠. 그의 원고에는 온갖 종류의 장치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독창적이었고 어떤 것은 고대 디자인을 복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낙하산 아이디어는 자기가 직접 고안한 게 아니라 건물에서 뛰어내려 약간의 상처만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발명가에게서 영감을 얻은 거였어요.